이번 4.7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치러졌기 때문인데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야당이 석권한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의 당 지도부 입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과 홍문표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끝나면서 당대표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데 향후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겸손된 마음으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난 민심이 현 정권에게 무서운 회초리를 들은 심판의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자세를 더 낮추고 충청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는데 내년 대선과 충청권 지방선거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의 잘못된 점들 처절하게 반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들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패배하면서 민주당 충청권 역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사퇴에 나선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를 이달 16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박안주 의원은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인데 당 수습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충청권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촉망받는 국민의힘 대권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조만간 대권 경선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책임론 속에 틈새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충청권에서 치러지진 않았지만 충청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지고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